삼위일체라는 거죠. 성령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존재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간이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체 알 수가 자, 이게 전부가 다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삼위일체의 모습, 세 가지 다른 형태로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정, 자, 오늘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것을 교인들은 대략 팔복이다 그렇게 팔복 그러면 여덟 가지 복이다 이렇게 생각.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복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복이란 것은 결국 복이란 것은 그 자체가 뭘까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정말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이유는 왜? 그 복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그럼 그게 뭐예요? 생명이죠. 그렇죠?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의 주체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복은 예수님이요, 생명이요, 무조건적 사랑, 또 그것이 진리, 이것이 복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이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 뭐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면, 뭐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무조건적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므로,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뭐예요? 모르는. 예, 염소들이 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며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생명이다. 이렇게 정리가 딱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조건적 사회 속에서는 복이라 그러면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복이라고. 돈 복, 출세 복, 심지어는 뭐 여자들이 줄줄 따라다니고 여 복, 자식 복, 아주 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복이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엉뚱한 것을 복으로 치니까, 결국 복의 가지수가 많아야 많아요. 네, 수많은 종류의 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 저 집은 참 복도 많아. 사위 복, 며느리 복,
뭐 전부 이런 거야. 네? 그렇죠. 복 종류가 하도 많아서 만복이 들어온다. 만복래. 그러나 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지 여러 가지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이 마태복음 5장 얘기를 여덟 가지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참으로 좀 한심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모르면서 복이 뭔지를 확실히 모르면서 이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덟 가지 복을 얘기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랐다. 자, 여기 산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돌이기도 하고, 뭐예요? 그 돌들은 어디서요? 산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시는 산을 소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무슨 산에 계셨어요? 무슨 산에 내려와서 모세를 만났습니까? 시내 산.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산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한 산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Holy Mountain. 이제 거룩한 산을 거룩한 산 그러면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산을 그냥 성산, 거룩한 산, 성스러운 산 그런 식으로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나옵니다. 연예인들이 처음 좀 공개 무대에 나타나는 걸 뭐라 그래? 데뷔를 예수님이 첫 데뷔를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12명을 모으시고 드디어 군중 앞에서 공식적인 데뷔를 하십니다.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군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제자를 대동하시고 그 산에 그런데 여러분 산 그런 뭐 그렇게 큰 산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충 높은 곳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다음에 이제 재밌는 말이 재밌기도 하면서 좀 웃기기도 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그 입을 열어란 말이 왜 있어야 돼요? 입을 열어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입을 열어 하셨다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그냥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 이렇게, 자, 찾아봅시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고 했는데,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뭐예요? 아, 입으로 나온.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으로란 말이 왜 있어야 돼? 자, 여기도 보니까. 예수, 입을 열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도 성경은 그 말씀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온 말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다. 이거를 중요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렇죠. 자, 이제 또 여기 보면 창세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고 그 생기를 뭐예요? 불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입으로 넣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입으로부터 불어넣는 생기가 뭐예요? 생명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이고 생명. 그래서 성경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왜 그러냐면, 같은 성경을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 우선적으로 해석해? 조건적으로. 그러면, 그런 조건적 해석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곧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은 뭐예요? 자기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결국 누구 입으로부터 나온 말을 가르쳐? 사단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 그래서 참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단이 똑같은 성경을 해석해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해석하실 것이고, 그렇죠? 사단은 무조건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그래서 같은 말씀, 같은 마태복음 5장 100절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글로 써놓으면 꼭 같을지는 몰라도 누가 한 말이,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냐에 따라서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맨 처음 공식적 가르침입니다. 가르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많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자, 자, 여러분이 이거를, 이 말을 사단이 했다면, 무슨 뜻이 돼요? 복 받을라 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복 받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건 예수님의 말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조건은 우선 뭐가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복을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천국이 될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철저히 조건적인 사단의, 사단이 한 무조건적으로 봐야 돼.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조건적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 번역자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뭐예요? 몰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첫째. 그때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제 번역을 참 잘한 부분은 뭐,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There is the kingdom. 이 영어로 여기 정확해. 이다입니다. 그렇죠? is는 그들의 것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다. 이다야. 천국을 줄 것이다. 이거 이렇게 바로 천국이다. 그 다음에 복이 있는 자라고 번역된 것은 blessed are. blessing이 복입니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자, 이 영어 성경대로 하면 blessed are. 아는 뭐예요? 무슨 형이요? 시제로 하면 존재입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blessed. 이건 뭐예요? 과거형.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 왜?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조건적 사랑, 복,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어떻게 알고 왔어요? 자,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면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잘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조건적 사고방식에 탁 쌓여있는 백성들이 모여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폭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뭐예요? 복을 받은 자들인데, 복을 받은 자들인데,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심령이 부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심령, 마음이 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마음이 부유하다. 마음 속에 뭐가 많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많다. 마음 속에 사랑이 많으면 그게 생명이 풍성합니다. 그것이 복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치고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누구요? 네? 예수님. 예수님 말고는 다 뭐예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 이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가져야 될 생명,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너무 없이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면 무슨 말일까? 자, 우리는 본질적으로 심령이 뭐예요? 이거를 이제 조건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그 착한 사람들일 거다. 착하니까 복을 주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리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욕심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줄 거다. 이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오해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면, 이건 뭐 완전히 조건적인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복 받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면, 당장 뭐가 돼요? 양이 돼요? 염소가 돼? 당장 염소가 돼. 그래서 자, 그러면 나는 심령이 가난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심령이 진짜로 가난한 사람인 줄을 뭐예요? 몰라. 그저 나 정도면 뭐예요? 나 정도로 이렇게 자선사업을 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줘서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
나는 내 심령이 아주 부요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뭐예요? 나 내 속에는 사랑이라고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야, 내가 실상은 이렇게 가난한다고. 라는 것을, 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뭐예요? 깨달았다. 그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왜 그것을 깨닫게 됐다고요? 그것은 누가 깨닫게 해준 겁니까? 성령이. 성령이. 왜 내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자, 성령이 나를 그 깨닫게 해줬어요. 그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성령은 나에게 뭐를 가르친 분이요?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결국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이 풍성하고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심령이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나니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우심. 그 예수님을 알고 보니 나는 이거는 뭐예요? 심령이 우리 자, 5,000명 되는 교인들은 나를 사선 사업도 많이 하고 나를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나로 하여금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소위 수석 장로가 장로로 선출을 받았어요. 나도 내 정도면 사랑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강의를 들으니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생명이야. 야, 그걸 듣고 나니 내가 이때까지 뭐예요? 꿈을 꾸고 있었구나. 나는 진짜 뭐구나? 심령이 가난하기 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에다가 돈도 많이 내고 이랬던 것은 알고 보니까 그 5,000명이 되는 그 교인들로부터 결국은 뭐예요? 인정을 받고 또 그런 공로로 내가 하늘나라라도 오늘 받을 수 있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했구나. 이때까지는 그게 몰라가지고 근데 그 예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진짜 알고 나는 진짜 예수와 거리가 뭐예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 나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일지라도 결제가 뭐요? 끝났다고 하니 천국이 내 것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야, 성령의 역사로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니 나는 심령이 이렇게 가난한 줄을 모르고 살았다. 그러나 이런 형편없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자기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렇죠?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시고, 아, 정말 영화롭게, 그리고 성령으로 뭐요? 인쳐주셨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천국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천국이 내 것이 되어 될 예정이다가 아니고 뭐요? 내 것이 되어 있구나. 이게 이제 폭탄 선언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하나님의 천국 가고 싶으냐? 천국 가고 싶으면 열심히 뭐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선행을 쌓고. 그런 사람들.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깨닫게 해주고, 그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 천국이 뭐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의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해서 이게 폭탄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렸까 안 했을까? 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고. 응? 그래! 나는 정말 가망 없는 사람이었어. 거기서 이제 뭐예요? 창녀, 그렇죠? 범죄자들, 예, 이건 병자들. 다 하나님이 벌을 줘서 병들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 와, 누가 헷갈릴까요? 교회에서 뭐 직분 가지고 폼 잡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은 헷갈려요. 그렇죠. 헷갈려요. 내 정도면 이 정도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니까 나는 됐다는 사람들은 진짜 헷갈릴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는 완강히 반대하겠습니까? 조건적으로 가르친 성직자들은 완강.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빗대서 하는 말입니까? 자기는 심령이 뭐요? 부하다. 나는 하늘나라 갈 자격이 있다는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가 없겠다. 왜? 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 자기의 선행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도와주려고 그래도 왜? 도움 안 받아들여. 그런 사람들을, 그런 종교 지도자들, 성직자들을 성경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란 말은 요즘 현대 말로 하면 신학자, 바리새인들은 교회 성직자로서 지도하고, 자, 그래서 조건적으로 보면 아하, 첫 번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구나? 욕심을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난장판이 됩니다. 통일성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복입니다. 5장 4절.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영어를 그대로 보면, Blessed are the poor in the spirit. 이렇게 되면 그게 뭐냐면, 복받은 자들아, 너희들은 뭐요?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로라고 깨달은 자들이다. 그 깨달음은 어떻게 깨달은 거니까? 성령으로 깨달은 그 성령을,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알게 됐다. 그것이 벌써 뭐예요? 복받은 자. 그래서 복받은 자. 너희는 복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 복으로 너희들이 예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심령이 뭐예요?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하, 얼마나 좋죠. 자, 4장.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누구를 애통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조건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탁 막혀버려요. 자, 애통해야 복을 준다고. 애통해볼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뭐예요?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자, 같은 맥락입니다. 아, 나는 그러고 보니, 깨닫고 보니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예수를 알고 보니 내가 생각했던 나가 아니다.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하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오호 통제라. 애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폼 잡고 왔다가 됐구나. 그동안. 야, 참. 그래서 그 사실, 자기가 그토록 심령이 가난한 자였던 것을 몰랐다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 특히 예수를 모르면서도 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나타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뭐예요? 그렇죠. 애통이 있을 거야. 아, 참. 내가 그랬구나. 하면서 애통을 하게 된 것도, 그것도 복이 아니야. 그 애통이 없으면, 하나님 모른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다. 그럴 때 내가 애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럴까? 그래서 이상구가 정말 내가 아 어떻게 그러고 살았을까? 그때 예수님이 상관에 와서 뭐라 그럴까요? 내가 결제를 다 끝내고 뭐예요? 천국이 그것이 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무엇을 가지고 너무 애통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뭐예요? 위로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맨날 폼 잡았어.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렇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뭐요? 못 들 정도가 되고 하나님 상주야, 그래도 괜찮다. 카이. 천국은 이미 이것이 뭐요? 되어 있잖아.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런 얘기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결제는 완전히 끝났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이제, 이것을 알고 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위로를 받으면, 내 마음이 어디가 될까? 아.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게 성격이 옛날에는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그러다가도 그 온유한 성격으로 변하는 것도 결국 뭐 때문에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를 알고 애통을 하게 되고 그 애통을 하나님께서 뭐요? 상주야 괜찮다. 아, 그 위로를 받고 나면 마음이 뭐요?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가는 뭐예요? 과정이다. 그래서 복이란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드디어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잡혔죠. 그때 내 더러운 성질도 뭐예요? 내 간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온유하게 되면 복을 준다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처럼 복을 받은 자는 결국 내 성격도 뭐예요? 온유하게 되고 그 나의 온유함이 이 세상 주위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자, 그다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땅을 뭐예요? 기업으로 하는 상속.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이 땅은 나중에 완전히 새로 창조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뭐예요? 새 땅. 이 지금 이 땅은 너무 오염이 되었어요. 이제 물도 오염되고 이건 뭐예요? 공. 이거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지구가 완전히 불덩이가 되면서 다시 뭐예요? 새 지구가 새 땅. 그래서 온 땅이 에덴의 동산으로 뭐예요? 다시 태어나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다가 혼인 잔치도 다 끝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어떻게? 이 땅에 에덴의 동산이 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든 사람 영생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모두가 될 것이다.